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네어 일다입니다. 202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여성 시인 루이스 글릭이 선정됐습니다.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건 21세기 들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스웨덴 할리모는 루이스 글릭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춘 확고한 시적 표현으로 개인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나타냈다. 루이스 글릭은 현재 예일대 영문학 교수로 1968년 시인으로 등단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입니다. 12권의 시집을 냈지만 아쉽게도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된 시집은 없는데요. 그런데 요즘 제가 즐겨보는 시집에 루이스 글릭의 시가 실려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류시와 시인이 엮은 시집이죠. 마음 챙김의 시에 실린 눈풀꽃이라는 시와 역시나 류시와 시인의 책 시로 납치하다에 실린 애도라는 시입니다. 시를 읽어보기 전에 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풀꽃이라는 작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눈풀꽃은 가장 이른 봄에 땅속 구근에서 피어올라오는 하얗고 작은 꽃이라고 하는데요. 눈 내린 땅에서 꽃을 피우는 특성 때문에 눈풀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시로 납치하다에 실린 애도라는 작품은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나를 아는 이들이 애도해줄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류시와 시인은 시로 납치하다에서 이 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도는 죽은 자에 대한 감정이다. 그런데 만약 살아있는 당신이 애도를 받는다면, 당신이 살아있어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죽은 다음에 당신이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죽은 당신에게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만큼 운 좋은 일은 없다. 그 운 좋은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면 실로 애도받을 일이다. 시의 제목이 애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루이스 글릭의 눈풀꽃과 애도 읽어드립니다. 눈풀꽃.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 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에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애도. 당신이 갑자기 죽은 후 그동안 전혀 의견 일치가 되지 않던 친구들이 당신의 사람됨에 대해 동의한다. 실내에 모인 가수들이 예행 연습을 하듯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당신은 공정하고 친절했으며 운 좋은 삶을 살았다고. 박자나 화음은 맞지 않지만 그들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진실하다. 다행히 당신은 죽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조문객들이 눈물을 닦으며 줄지어 나가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그런 날에는 전통의식에 갇혀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9월의 늦은 오후인데도 햇빛이 놀랍도록 눈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때 당신은 갑자기 고통스러울 만큼 격렬한 질투를 느낄 것이다. 살아있는 당신의 친구들은 서로 포옹하며 길에 서서 잠시 얘기를 주고받는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저녁 산들바람이 여인들의 스카프를 헝클어뜨린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운 좋은 삶의 의미이므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므로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